부족한 시험 시간과 마킹병을 위한 팩트 체크! 컴사도 브랜드마다 굵기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마킹을 위한 컴사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공유원입니다. 벌써 국가직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팩트체크는 바로 컴사입니다. 사실 시험장에 가면 문제 풀 시간도 부족해서 마킹할 시간은 더더 부족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마킹병에 걸리기도 하고, 공시생 카페를 보면 10분 전에 마킹하면 되나요? 이런 글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문제를 마킹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 컴사의 굵기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리뷰해보도록. 실제 시험지와 OMR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팩트체크를 해볼 컴사는 봉하의 체크마킹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답안지를 보고 OMR 체크를 다 했는데 시간이 4분 6초가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빠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하면 연습한 것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오래 걸리기는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팩트체크로 넘어가서 모나미 컴사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답안지 OMR 체크를 하기 전에 처음에 사용했던 동아 제품이랑 모나미 제품을 펜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모나미가 조금 더 펜촉이 굵습니다. 아무래도 촉이 굵다 보니까 이제 마킹을 할 때 조금 덜 둥글려도 답안지 체크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 과연 이건 몇 분 정도가 나올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킹을 다 완료를 했는데요. 시간은 3분 43초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화로 했던 시간보다 한 23초 정도 더 빠르게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저도 하면서 이 펜촉이 좀 굵으니까 금방금방 터치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동아의 원터치 마킹펜으로 한번. 요 동아 원터치 컴퓨터 펜은 가장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던 마킹펜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3분 10초가 나왔습니다. 역시 장비빨이라는 말이 맞네요. 지금까지 했던 마킹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이 나왔는데 요게 이 앞에 펜 촉을 보게 되면 앞에가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딱 찍고 한두 번만 둥그려주면 바로 마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한 몇 번 하다 보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킹이 잘 되었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갈수록 더 정확도가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마킹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6가지 사인펜을 이용을 해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마킹 시간은 한 4분 전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제일 빨랐던 거는 요 동아 원터치 컴퓨터 사인펜이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빠르게 나왔었는데 사실 시간 단축이 많이 된 거는 요 제품이지만 이 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기존에 많이 써왔던 사인펜이라서 그런지 이 모나미가 조금 마킹을 할 때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컴사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컴사로 한 세 자루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사 중에 예감 적중 응원 이름이라는 컴사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응원 문구가 각인되어 있는 컴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공단기 학원에 저희의 응원 받고 열심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유원의 팩트체크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수정!
테이프로 답 수정을 할 때 매끈매끈한 면이 위로 오니까 이 컴사가 좀 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좀 연습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